네, 여러분 이제 마스크도 썼으니까 쟤를 만나러 갑시다. 부엉관장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가 부엉관장 집인가 보죠? 여기 손세정제까지 마련해 두셨네. 자, 첫 만남입니다. 부엉관장. 역시 똑똑하게 생기셨죠? 오, 존댓말 쓰네요. 예의 바르네요. 예, 맞습니다. 좀 주시죠. 선물 같은 거 좀 주시면 안 돼요? 탐법. 와. 레시피 보내주는 거다. 삽이랑 장대 같은 거 좀 주면 좋겠는데? 오케이. 오, 딱 내가 필요할 때 좋네. 지금 너한테 줄 게 몇 개 있어. 자, 기증을 할 게 있습니다. 예. 두근두근한 요거. 한꺼번에 주고 싶은데. 설명해 주세요. 추어탕. 여러분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죠?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죠.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죠? 전갱이는 맛있는 물고기죠, 여러분. 해줘봐. 예, 설명 중이네요, 부엉이. 일본어로는 아지죠, 아지. 하나 더 줄게. 호불락나게 하나 더 줄게. 노랑나비도 줘야 되나? 어? 되게 좋아하네. 좋아하지 않는데. 왜 싫어 아까? 이거 재밌겠다. 이런 거 설명해줘야지. 당황하네. 아, 여러분 그게 무늬가 그래서 새똥으로 위장한 것이라서 부엉이한테는 부엉이한테는 약간 혐오스러운 생물이 된다 이런 거죠. 귀엽다. 노랑나비 이것도 싫어하네. 나비류 싫어하네. 설명해줘 봐봐. 왜 이렇게 당황해. 귀여워. 그치, 검은 점 무늬가 그건가? 그래. 관장이 그렇게 열한 종류? 야, 많이 남았네. 어쨌든 삽하고 지금 장대를 만들 수 있는 그거를 제 레시피로 얻었죠? 자, 레시피 보자. 삽은 뭐가 단단한 목재가 필요하고 장대는 부드러운 목재가 필요하군요. 자, 보자.
지금 단단한 목재밖에 없네. 부드러운 목재 몇 개. 아, 근데 그 전에 삽을 잃어버려가지고. 삽은 또 뭘로 만들어야 돼? 단단한 목재가 필요하네. 단단한 목재가 하려면 근데 도끼가 필요하고. 근데 또 엉성한 도끼가 지금 없잖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자. 사야 되겠습니다. 잡아서 그냥 좀 팔아야지. 자, 가서 일단 도구를 좀 살건 사고, 내가 봤을 때는 도끼랑 삽은 사도 될것 같아요. 예. 어? 물건을 보여주세요. 이거 티슈, 해먹. 이것도 사야지. 근데 그 전에 낚싯대도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삽 사자. 그리고 엉성한 도끼도 하나 사고, 와 이거 뭐야? 레시피 엉성한 도끼, 엉성한 물뿌리개, 이거 다 있죠? 다 있는 것 같고, 요거 해먹 하나 사자. 좋습니다. 주민이 버린 건 없고. 약간 그 인벤토리가 넓었으면 좋겠네요. 가방이. 그죠? 그래서 막. 와, 많이 찾네. 지금 뭘 만들려고 그랬지? 그래서 보자.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게 삽도 있고, 장대, 부드러운 목재. 바람 부는 것좀 보세요, 진짜. 살랑살랑 봄바람. 장대 만들고. 그 전에 여기다가 해먹 깔아놓자. 잠깐만요. 여기다가 해먹을 자자 가자. 아이고 시원해라. 벌써 봐. 좀 이따 파도 소리 들으면서 쉬기로 하고, 그다음에 DIY로 장대 만들고. 닌텐도 스위치. 닌텐도 스위치는 집안에다 갖다 놔야 되겠다. 닌텐도 스위치가, 이거 뭐, 어디다가 놓을까? 라디오 있는 데다 놓을까? 여기다 놓자. 짠! 뭐, 할수 있네. 켤 수도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거래해야 될게 철광석이 있네. 철광석 뭐 하는 데 써야 되지? 워크캡. 뭐 버릴 수도 없고. 아, 나비도 다 팔아버릴걸. 자, 한번 해봅시다. 일단 장대를 만들어 보죠. 와, 아이고 귀여워. 여기서 장대를 만들어 봅시다.
DIY 세트 짱대 제작 가능. 이걸 만들어 봅시다. 만들고 짜잔, 또 다른 거 만들자. 그래서 또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지? 제작 가능 낚싯대 샀죠. 근데 아 가만있어 봐, 지금 얼마큼 보유했는지 없나? 어? 이거는 뭐야? 통나무 말뚝. 우와 액세서리. 이거 만들려면 뭐 점토가 있어야 되네. 오닥돈 여기다가, 지퍼기 위에는 위험하니까 여기다가. 짠. 이렇게 언제든지 켤 수 있게. 그 다음에 있어봐. 뭐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뭘 할까? 어, 마일리지 받았다. 마일리지는 한 번 더 하면 되고. 이제 5,000 생기면 인벤토리를 늘려야죠. 그렇죠? 됐다. 됐다. 그 다음에 장대로 다른 데 한번 가보죠. 어? 삽도 있지. 삽으로 뭘 만들어야 되지? 있어봐. 다 하나씩 있네. 삽도 있고 가자. 와 여기 뭐 많다. 삽 와 여기 화석인가? 와 가자. 아이고, 어떻게 봐야 돼? 자, 가자. 싸. 오늘 좋아하겠네, 부엉이가. 어? 바꾸자. 어. 도울 필요 없을 것 같아. 잘 가. 어? 어? 아이고, 자꾸 딴 데로 봐야. 아, 돌 나오는구나. 아, 이렇게 다시 흔적이 남는군요. 와, 여기서 가면서 봐. 낚시도 좀 해볼까? 아, 지금 낚시를 할 수가 없지. 주머니 가득 찼으니까. 자, 일단 화석을 갖다 주고, 우리. 그 다음에. 화석을 갖다 준 다음에 일단 부엉이한테 화석 갖다 주고 팔 수 있는 거 다 팔아버리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이거 장대 좋네요. 아이고 힘들어. 잠깐 앉았다 가자. 아 앉아서 시간 내. 부엉 관장님 관장님. 자, 화석 가져왔어요.
오늘 착취자네. 화석 한꺼번에 줄 수 없나? 어, 무슨 화석이냐? 화석의 파트겠죠? 하나에? 오. 디메트로도 내 머리. 귀중하려고 가져왔어요. 어, 해줘 봐봐. 오, 야, 신기하네. 어, 진짜? 야, 디메트로는 포유류였어? 야, 신기하네. 아, 예, 감정을 해서 필요 없는 건 팔면 되겠죠, 그죠? 화석 감정. 어, 감정? 어, 감정을 한 다음에 기증을 하면 되겠구나. 오, 오호. 파라사우 롤로프스. 알았어, 기증할게요. 네. 그냥 돌려 말하지 말고 기증하라고 해, 그냥. 해줘 봐봐. 아마 이 공룡이 너 따위는 그냥 잡아먹을 수 있을 텐데. 네, 알았습니다. 네. 박물관 좋죠. 저도 예전에 박물관에서 한번 근무를 해보려고 학에서도 따보려고 하고 그랬는데. 알아보고 그랬는데. 그쵸? 나무. 다음에 철광석 같은 것도 좀 모아둘까? 아, 이거 쓸데없는 건 나와 이거. 아, 이제부터 왼쪽으로 해야 되겠다. 자, 아이고, 점토 말고. 자, 돌 말고. 그렇지, 철광석 나와. 점점 작아지는 것 같네요. 점토로는 오카리나 만들 수 있어요. 그래. 철광석, 철광석. 그리고 잠깐만, 이웃의 말을 걸기 전에 팔 수 있는 거 팔고. 싶어요. 많지. 스파. 줄무늬 티셔츠도 팔아버리죠 뭐. 나뭇가지 또 팔까? 나뭇가지 팔아 팔아 팔아. 목재는 필요하고, 점토도 필요하고, 청화도 필요하고, 호랑나비 필요하고, 워크캡. 아, 워크캡은 선물로 받은 건데. 저기 우리 내 이웃인데 이름이 박사예요, 박사. 아, 790그밖에 안 줘? 아, 그래도 팔. 대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홈. 어, 내일이면 완성돼 있대요. 이야, 히히. 야, 이제 내일이면 집에서 이제 텐트 생활 탈출이네. 난민 생활 탈출합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는 쭉 가서 화석 같은 걸또 알아볼까요? 한번. 그래서 지금 인벤토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 있으니까 한번 저쪽으로 가볼까? 이번엔. 저쪽 동네로 가서 화석 같은 걸좀 캐봅시다. 자, 맞아. 사과도 팔수 있어요. 그리고 산호도 죽고, 아, 여기 화석이 있나 봐야 돼. 우와, 지형이 되게 갯바위도 있네. 오, 저기 물고기 있다. 물고기 잡아야지. 고기야. 저기서 조금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물고기는요 잡을 때는 머리 쪽으로 이렇게 낚시를 들이오셔야 되는데 조금씩 떠내려가니까 오겠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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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라. 깊게 들어갔을 때 눌러야 돼요. 셋 이렇게 됐을 때와 도미다. 와 참돔이다. 맛있겠다. 도미를 잡았다. 레는 어디로 갔지? 썰렁해. 아재 개그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 저거구나. 와, 여기 북부도 갯바위가 있네요. 오, 지형이 좀더 다양해졌구나. 여기 어떻게 올라갈 수 없나? 장대로 올라갈 수 있나, 혹시? 아, 이건 안 되는군요. 우와, 장미 있다. 예쁘다. 와, 꽃동산이네요, 여러분. 와, 마일리지 받을 수 있다. 화석발굴 대원, 아자. 화석일까? 무슨 화석일까? 화석 감정을 받은 개수에 따라서. 할 수가 있고 여기도 물고기가 있고 화석 없나 화석? 아 인벤토리가 너무 적다 그죠? 여기 있다 화석 가자. 엉뚱한 데를 파냐? 이번에 도구가 이렇게 쓰면은 좀 다는데 내구도성이 있는데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예. 와 여기 와 저기 무슨 벌레 있다. 여기 어떻게 올라가나? 여기 올라가려면 또 계단 같은 거 만들어야 되나 보다. 자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야? 한번 보자. 여기구나. 이쪽에 이렇게 갯바위는 위쪽은 다 갯바위로 돼 있네. 저기는 못 올라가는구나 아직.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에 또 무슨 선착장 같은 게 있네, 여러분. 한번 가봅시다. 오른쪽 밑에 무슨 선착장 같은 게 있어요. 지금 아, 꽉 찼어. 더 이상 못 잡습니다. 와, 낚시도 할수 있고 배도 될수 있을 것 같지? 우와, 이렇게 돼 있네.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집에 가려면 이쪽에서 장대를 저기다도 하나 그 DIY 세트를 하나 그쵸? 배치를 해놔야 되겠네요. 아, 좋다. 그래서 또 팔고, 여기까지 하고, 또 저녁 때 와서 해야지. 해야겠습니다. 이거 그냥 조금만 해도 뭐 20분, 30분이 금방 가버리네요. 팔자.
이거 도미. 아 도미는 안 돼. 도미는 적어 해야지. 산호도 하나 감정해야 되나? 산호도 감정 받아야 되나? 이런 것도 감정해나 해주나 모르겠네. 아 일단 저길 먼저 가야 되겠구나. 저런 것들도 감정을 해주나 한번 봅시다. 저기 뭐지? 조개류도 박물관에 보탬이 되나? 아 요번에는 게임 동선을 좀 짧게 해서 나쁘지 않다. 집에서 여기까지도 가깝고. 일단 기증. 그거밖에 기증할 수 없구나. 다른 거는 팔아야 되겠네. 아까운 내 도미. 도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최고의 고급 생선. 야, 얼마 안 남았다. 가만 있어봐. 화석 감정을. 화석. 밀로쿤 민기야. 알았어, 그냥 달라 그래. 틀려줘 봐봐. 뭔데? 밀로쿤 민기야. 네, 고맙습니다. 야, 일곱 종류 남았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저녁 때 또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빠이빠이. 잠시 짠.